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자,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첫 일정은 그 애플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맥북 프로랑 에어팟 이어폰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0월 18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재 뭐 지금 수준으로 가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뭐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의 이뭐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에코프로 HN, 뭐 휴켐스, KC 코트렐 등등 많죠. 이거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움직임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가할 예정이라서 뭐 이제 국정감사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아마 뭐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요. 아마 뭐 주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뭐 일이기도 하죠.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관련된 주가들이 또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뭐 10월 18일부터 공모주 상장 첫날 변동성 완화 장치 VI 미정 적용 예정. 이 변동성 완화 장치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전환해 주는 주가 변동성 완화하는 제도.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주가 이제 첫날에 상장을 하면서 뭐 위아래 변동폭이 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첫날은 이제 VI를 미적용하겠다, 첫날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적용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이고요. 뭐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들에게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고, 아마 이제 첫날, 이제 10월 18일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날 핀테크에서 버거킹의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날 관련해서는 페이코인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또 이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0월 19일에 부채 비율 관련해서 재정 준칙을 변경하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E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관광업으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정 준칙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부채 비율을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이제 픽셀 6 발표 행사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구글에서 직접 제작해서 스마트폰 픽셀 6와 픽셀 6 프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에는 당연히 안 좋죠. 이제 고객사가 경쟁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 당연히 엄청 좋게 나오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엄청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유지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워낙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는데 10월 20일에 총파업, 수요일에 총파업을 할 예정이고요.
재난 시기에 해고 금지, 재난 생계 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적용,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 등으로 정해짐. 이제 뭐 이런 결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그런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K가 최근에 좀 많은 주가를 부양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AI의 플랫폼 개발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제 통신업에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I 플랫폼 이렇게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좀더 이제 지금 4차 혁명 시기에 맞춰서 사업 분야를 변경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사업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0일 수요일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파트 2 개최 예정이고요. 갤럭시 G 플립 3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엑스포도 개최될 예정이고요. 누리호 1차 발사 예정이고, 뭐 여기 때부터 뭐더 발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지리산에 탑스타 전지현 씨가 출연을 하는데, 이제 전지현 씨가 뭐 드라마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데 출연을 했을 때 그거 관련해서 광고를 찍은 상품이 뭐 불티나게 팔린다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벨그대처럼 이렇게 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이스토리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도 매우 매력적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변동폭이 되게 심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심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고, 다행히 오늘도 이제 장이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돈 버는 주식 투자.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